안녕하셨어요. 네. 학창대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학창대에서 정말 행복하시게 했다고 사원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그리고 저한테 인사 말씀을 남기셨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함께 해주셔서 여태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다 인사를 못 드리고요. 제 남편의 작품 세계는 그 누구보다도 송희경 선생님이 가장 많이 살아서 네, 이번 전시 기획해주셨고요. 송희경 선생님한테 어떤 내용으로 또 이렇게 기획하셨는지 또 작품이 다 제목이 없어요.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황창배 선생님의 제자예요. 그 연도를 얘기하면 제 나이가 나오는데 황창배 선생님께서 이화여대 1986년도에 들어오셨거든요. 전임으로 그때 제가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4년을 오롯이 황창배 선생님께 배우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 이화여대를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저만큼 황창배 선생님한테 그림을 또 이론을 배운 제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학번만큼. 그래서 정말 그 일화를 말씀드리면 오늘 밤도 셀 수 있을 정도예요. 정도인데 그 당시에 제가 제일 그 황창배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극을 받았던 거는 모든 대상을 바라볼 때 고정관념을 깨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찌개 끓는 소리를 국어책에 표현할 때 보글보글이라고 하는데 진짜 찌개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처럼 들리는지 아니면 다른 소리로 들리는지 작가란 모름지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2016년 5주기 때 전시도 제가 마련을 하고 여러 차례 황창배 선생님 작품을 이런저런 인연으로 발표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간에 황창배 선생님께서 이렇게 거론되실 때 늘 하는 것이 뭐 한국화의 경계를 허물었다. 뭐 필과 획 변역해서 마구마구 휘두르신다. 그런 쪽으로만 조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주기의 마지막 기획자로서 어떤 작품을 고를까 고민을 하다가 여태까지 별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작품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기는 지금 79년에서 81년 사이거든요. 그때 황창배 선생님의 연세가 47년생이시니까 32살에서 34살이신 거예요. 지금 보시는 작품들이 전부 30대 초반의 작품이세요. 그 황창배 선생님 아시겠지만 1978년에 국전에서 대상을 받으셨죠. 그래서 말을 삼배를 여러 삶고 해서 잿물을 입히고 하는 수묵추상으로 하셨고 그 이후로 화가로서 입지를 굳히시는 가운데 하셨던 작품들이신 거죠. 작품들이신데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좀 외람된 얘기지만 대학원생들 30대 초반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요즘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요즘의 미술대학 교육은 뭔가 새로운 포스트 모던의 개념 담론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공중에 붕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기초보다는 뭔가 새로운 담론을 시각화하는데 몰두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황창배 선생님도 그런 맥락으로 많이 논의가 되시는데 제가 경험한 우리의 은사님은 정말 기본을 중요시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동양 기본 필 쓰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각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셨어요. 그래서 소재도 이왕이면 돌, 보통 문인화에서 많이 선택하는 돌 그림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돌을 선택한 이유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돌을 고르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이렇게 먹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 이후는 80년대 중반 이후는 먹뿐만이 아니라 채색도 쓰시고 민화적인 개념도 갖고 오시는데 요 시대는 유독 이렇게 먹으로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신께서 어떤 입지를, 화가로서 입지를 굳히신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이제 수묵화 운동이 시작이 될 때인데, 보통 한국 회화사에서 수묵이라는 개념이 뜨게 된 거는 1960년대 서세욱 선생님 중심으로 한 묵림회와 79년도에 송순남 선생님 중심으로 한 수묵화 운동인데, 그것과는 다른 어떤 전통의 기반을 둔 당신만의 먹을 표현하고 싶으신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선택한 소재가 돌이 아니었을까. 돌이 사군자와 더불어 문인의 표상이거든요. 제가 저기에 썼지만 절대로 색도 변하지도 않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돌을 그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제작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고르고 나니까 더 좋더라고요. 예, 더 좋고, 아마 여기 있는 작품들 선생님들께서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워낙 먹으러 하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필력이 강하시다 보니까 이게 많이 걸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액기스만 뽑아서 이왕이면 좀 시원하게 보시라고, 아마 다른 전시보다 작품 개수는 적지만 그래도 그 황창배 선생님 가지고 계신 기본 필력, 그 다음에 보시면 언제나 인자함도 찍으셨고 간단한 관지도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회화사의 오랜 역사인 시서와 삼절도 지키시면서 어떻게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할까 고민하셨던 그 30대 초반의 작가. 저는 나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이 나이에 이게 가능하시다니, 뭐 이런 작가의, 젊은 작가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쭉 전시를 보시면서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뭐 요 그림이 끝나고 나서 8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동시대 생활상을 그리세요. 동시대 생활상.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룸사롱 시리즈, 혹시 아시나요? 네. 룸사롱 시리즈가 나오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그 유명한 숨은 그림 찾기 시리즈가 나오죠. 그게 1987년도 선화랑 전시에서 정말 그야말로, 예, 엄청 핫한 전시였는데, 그때 하셨던 그 창작 방법 중에 하나가 밑그림을 없애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반드시 하도라는 걸 깔고 그 위에다가 화선지를 붙이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하도가 작가의 고정관념을 제어하는 하나의 틀이 되니까 그거 없이 그림을 그리신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전의 시리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 작품이 수묵 비엔날레나 이런 데 초대를 많이 받는데, 정말 좋은 수묵 작품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다른 채색이 섞인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황창배 선생님도 먹을 굉장히 잘 쓰셨다라는 걸 제자 입장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일단 짧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돌만 있는 게 있고요. 돌과 돌이 합해진 바위가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공존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달을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제가 그 여러 선생님이 쓰신 에세이나 그런 걸 봐도 그거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달이랑 이렇게 돌이 같이 있는 게 한 세 점 정도 나왔습니다. 15주기 전시에서도 나왔던 작품인데요. 이게 돌이라기보다 이게 바위 전체를 해놓으시고, 거기에, 예, 상상으로 하나의 알 같은 걸 놓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소정 뭐뭐는 존재는 뭐 정정이 땅의 예술까지는 뭐 전말기 어떻게 된다 해가지고, 나는 믿는다,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예술의 지역성은 존재한다고 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걸 하셨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황창배라고 낙관까지 찍으셔가지고, 그래서 이 작품 말씀, 그러니까 딴 거는 다 이렇게 배접인데 혼자 액자라서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 작품이 하나쯤 기념비적으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쪽 면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걸었습니다. 선생님 연세가 47년생이시니까 만 32세에서 35세. 예, 그때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민화적인 컨셉으로 그리시긴 합니다. 저쪽 안쪽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이렇게 20세기
동양화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흐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시대는 뭐 국전에서 예를 들면 70년대는 국전에서 뭐 사경산수화가 대세를 이루고 근데 이분은 그 어떤 사조를 따르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게 저는 너무 대단하신 거. 그야말로 진짜 황창배가 장르인 거죠. 황창배가 장르이지 이 시대가 사경산수화다 그래서 사경산수화에 가시거나 이 시대가 인물화다 그래서 인물화에 치우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70년대 국전 도록을 보니까 국전에 같은 해에 동양화 파트와 서양화 파트를 동시에 출품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양화 파트에는 유화도 내시고 같은 해 동양화 파트에는 인물화도 내신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가도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실험 정신이 있으셨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신 거죠. 그러자니 얼마나 주변에서 시선이 곱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예, 참 외롭지 않으셨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이게 DP를 더 작품을 제가 많이 골랐는데 너무 강해서 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두 개 붙였다가 하나 떼고 그래서 이쪽 벽에도 일부러 비워두고 제가 좀 그랬습니다. 네,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림이. 전시하면서 굉장히 저도 즐거웠습니다. 즐겁고 이런 좋은 작품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유가 공개된 거는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네.